레이나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코로나19로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도 비대면 수업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수업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한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서울대학교가 지난 12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비대면 강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일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동영상 강의, 과제물 활용 수업 등 비대면 강의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비대면 수업을 학기 말까지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실험이나 실습, 실기 수업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에 대면 강의로 전환하고 기말고사가 끝난 뒤 보충 수업 기간을 활용해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사 운영 방안이 크게 바뀐 만큼 교수들에게 1학기 성적 평가를 절대 평가로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대는 코로나19 여파로 개강을 2주 미뤄 지난달 16일부터 학사 일정을 시작했고 지난달 29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비대면 수업을 이번 달 12일로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외에도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연이어 비대면 온라인 강의 기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앞서 성균관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요. 이화여대는 이번 1학기 전 기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합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평범한 일상이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새삼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2020학년도 새내기들에게 캠퍼스의 낭만은 이번 봄에는 경험하기 힘든 일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의 키워드송은 하루빨리 코로나 걱정 없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티비 원더가 부르는 I Wish를 골랐습니다.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스티비 원더의 I Wish 듣고 왔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하모니카 등 여러 악기를 연주했을 정도로 음악적으로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의 산소 과다 공급으로 안타깝게도 실명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I Wish는 1976년에 발표된 Songs in the Key of Life에 수록된 곡인데요. 팝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1977년 그래미 어워드 올해의 앨범상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I Wish는 펑키한 사운드에 드라이빙감 있게 연주되는 베이스라인이 정말 매력적인 곡입니다. 신나는 리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듣다 보면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기대되시죠? 그럼 가사 살펴볼까요? 팝 영어. 화자는 철부지였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조금은 후회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소절 들어볼까요? Looking back on when I was a little nappy-headed boy라고 합니다. Looking back. 어떠어떠한 것을 돌아보다라고 하는 건데 on 하고 어떤 시절인지가 나오죠. Looking back on 어떤 시절일까요? When I was a little 내가 아주 작은 nappy-headed boy라고 하는데 N-A-P-P-Y happy 아니고요. nappy입니다. nappy-headed 어떠어떠한 머리 스타일에 란 뜻이고요. 보통은 이 nappy라고 하는 단어가 철부지란 뜻도 있는데 가사 속에는 이 흑인 아이들의 귀여운 곱슬머리를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Looking back on when I was a little nappy-headed boy.
내가 아주 어렸을 적, 그 철부지였을 때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때를 돌아보면, then, 그땐, my only worry was, 나의 걱정이라고는 그저,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what, 무엇이 would be my toy, 내 장난감이 될까, 즉 어떤 장난감을 선물로 받을까 하는 정도, 그 정도만이 나의 걱정이었지라는 뜻의 가사입니다. Even though, 비록, we sometimes, 우린 때때로 would not get a thing, 하나도 못 받곤 했지만, we were happy with the joy, 우린 기쁨으로 행복했죠. The day would bring, the day, 그날, 즉 크리스마스라는 그 자체가 would bring, 가져다주는 그런 기쁨으로도 행복했다라는 가사입니다. 정말 어린 시절 그 크리스마스가 떠오르는 가사인데요.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난 바랍니다. 혹은 I wish 하면 우리말로는 바로 직청직히 할 때였으면 좋겠네 라는 어감만 갖고 가시면 좋아요. Those days, 그런 날들이 could come back once more. Yesterday once more. 그 노래에서 우리가 배웠던 표현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왔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죠? Why did those days ever have to go? 왜그 날들이 지나가야만 했을까? 가버려야만 했을까? I wish those days could come back once more. 그 날들이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Why did those days ever have to go? 왜그 날들은 지나가야만 했을까요? 'Cause I love them so. 난그 날들이 너무 좋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날들이 그립다란 뜻이 되겠죠.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Brother says, 형은 말하지. He's telling about, 형은 무엇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You playing doctor with that girl. 당신이 그 소녀와 의사를 연기하다, playing, 연기하다란 뜻이죠. 여기서 즉, 병원 놀이를 그 소녀와 했던 이야기를 형이 꺼내는데요. Just don't tell. 그냥 말하지 마세요. I'll give you anything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내가 줄게요. 라는 가사입니다. 어디에서요? In this whole wide world. 이 넓은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건 내가 무엇이든 너에게 줄게. 라는 가사죠. 이어서 말합니다. Mama gives you money for Sunday school. Sunday school, 주일 학교입니다. 어머니는 너에게 주일 학교용 헌금을 주시지. 그런데 이 아들은요, you trade yours. 당신은 당신의 그 헌금을 바꿔치기 합니다. For, 무엇으로 바꿀까요? For 하고 말하면 되죠. For candy. 네, 그 돈을 넌 캔디로 바꿨지. After church is through.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through 하면 무엇을 통하여서 가다 할때 through 많이 쓰는데요. 영어에서 주로 이제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 보시면 I'm through라고 합니다. 난 통했다가 아니고요. 저다 끝냈어요. 어떤 일을 마감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I'm through. 저다 끝냈어요라는 표현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관계를 끝낸다라고 할때 I'm through with you. 나 너랑 끝이야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두 가지 요긴하게 쓰시면 안 되겠죠. 헤어지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다 보면은 철없이 놀던 때가 그립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하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이나의 한뉴스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한뉴스팝 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송 복습하면서 마칠게요. 스티비 원더가 부릅니다. I wish.